직방탈. 자, 이제 밤이 됐습니다. 밤이 되니까는 오, 여기가 이제 주말에 9시까지 해요. 밤에도 딱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조명이 없는 게 좀 아쉽네, 이쪽은. 자, 이쪽에는 이렇게 테르메덴 해가지고 불 켜져 있고요. 오, 여기는 왜 이렇게 밝은가 했더니만 어우, 전광판이 있어가지고 따로 뭐가 필요가 없네요. 오, 야, 이렇게 불 들어오니까 멋집니다, 이쪽에. 자, 위쪽으로도 한번 야간에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밤 되니까. 오이고, 여기는 밤 되니까 분수에 불도 들어오네. 그리고 이쪽은 또 이런 느낌으로 있는 겁니다. 오, 이쁘다. 오, 이렇게. 야, 코아빠에 불도 들어오고. 자, 이쪽이 아쿠아빠고. 야, 요런 느낌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야. 자, 여러분, 여기가 바로 테르메덴의 자랑 인피니티 프레이 야간 모습입니다. 와. 자, 이런 느낌으로 노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테르메덴 오면은 꼭 야간 개장할 때 오셔야 돼요, 주말에. 이렇게. 자, 이런 느낌으로 쫙 보시면서, 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저 밑에까지. 자, 이런 느낌으로. 자, 이쪽은 이제 아쿠아빠고요. 야, 좋죠? 어우, 네, 너무 좋은가 봅니다. 자,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쿠아빠 해가지고, 이게 뭐 드시고 계시네. 색깔 이쁩니다. 야, 진짜 따뜻하고 좋네요. 밖은 춥고 안은 따뜻하고. 자, 이런 느낌으로. 아, 이 조명이 되게 이쁘네. 물 속에 나온 조명이. 오. 야, 여기는 진짜 무슨 뭐. 야, 이 수증기 올라오는 거 보십시오. 너무 멋집니다. 오. 아, 이미 이제 맥주도 한 캔씩 하셨네. 이런 식으로. 바가 있어가지고 맥주도 드시고 하시면 돼요. 자, 이쪽이 이제 파티하는데. 버블 파티하는데. 요거 할 때도 시간 맞춰서 한번 오십시오. 요거 하면 불만합니다. 조명이랑 쫙 켜져가지고. 막 선물도 던져주고 막 그래요. 오. 야, 이 김 날리는 거 보십시오. 오. 야, 멋지다. 요, 여기는 테르메덴. 자, 여기는 이제 아쿠아빠입니다. 이게 진정한 아쿠아빠 아닐까요, 여러분? 다른 데는 살짝 흉내를 낸 거고, 여기가 진짜 아쿠아빠입니다. 아, 색깔 보십시오. 너무 이뻐요. 야, 이렇게 파란색도 나왔다가. 야, 약간 포카리 스웨트탕이에요, 지금은. 이런 느낌이에요. 오. 아, 진짜 색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여기? 뭘 파나 봤더니, 아, 역시 겨울에는 어묵탕이죠. 저 꼬치 어묵 너무 맛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셔가지고 한 꼬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핑크탕으로 바뀌었습니다, 색깔이. 야, 색깔 너무 좋다. 이거 만약에 서울 한도심에 있었으면은 대박 났을 거예요, 그죠? 서울 뭐 역삼동 호텔 옥상 같은 데 있었으면은 난리 났습니다. 아, 진짜 여기는 밤에 오는 거 강추해드립니다. 자, 금토일날 9시까지 하고 있으니까는, 사실 아까 낮에 보여드렸을 때는 이런 느낌이 없었잖아요. 근데 밤에 죽이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이런 느낌이고, 물이 따뜻하긴 하는데 살짝 미지근해요. 그럴 때는 이런 또 탕에 들어가셔가지고 몸 지지시면 돼요. 자, 여기도 탕이 있어서 들어왔는데, 여기 물 되게 따뜻하네. 여기서 좀 지져야겠습니다, 여러분. 어우, 따뜻하고 좋습니다. 아, 반대쪽 탕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오늘 갑자기 문자가 왔는데 강추위가 올 거래요. 그래서 그런지, 야, 수증기가 엄청나게 생겼어요.
여기 밑에 전광판 아래로 왔는데 어우 여기가 환하고 좋네요. 여기도 따뜻하고. 자 이쪽도 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여기는 그냥 광고가 절로 되네. 저 안쪽으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느낌으로. 아 그래도 좋습니다 여러분. 테르메덴으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이천 테르메덴. 안녕하세요. 언제나 좋은 정보 드리는 직방탈 꿀팁 시간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이천 테르메덴 근처 가볼만한 곳 베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위는 바로 옆에 붙어있는 시몬스 테라스점입니다. 시몬스에서 이케아 느낌으로 대형 창고형 다양한 쇼룸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추가로 여기에 2층 규모로 이코복스 커피 매장이 입점되어 있고 겨울에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로 유명한 곳입니다. 지하에는 대형 침대 매장도 있으니 같이 구경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주차장은 공유를 하기 때문에 테르메덴에 그대로 하고 걸어가시면 끝. 두 번째는 남이천 IC 바로 옆에 있는 이천 농업 테마공원입니다. 이곳은 체험형 테마공원으로 생각보다 큰 규모로 볼거리가 많은데요. 가을에는 이천 쌀 축제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논과 쌀나무, 아니 별을 볼 수 있게 해놔서 교육 목적으로도 한번 방문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가을 축제 때 꼭 같이 이용해보세요. 세 번째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이천점입니다. 고속도로 타고 가면 금방 도착하는데요. 스파하고 나서 가볍게 저녁에 아울렛도 한번 돌아보시고 특히 여기가 나이키랑 아디다스가 세일을 많이 하니까 득템도 하고 저녁도 드시는 거 추천하는데요. 여기 아울렛이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돌진 마세요. 마지막 네 번째 코스는 바로 덕평자 연휴개소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영동 고속도로에서 상당히 유명한 휴게소인데요. 전국에서도 탑5 안에 들어가는 휴게소로 유명합니다. 지나가다가 모이면 무조건 들어가세요. 휴게소가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밤에는 별빛 정원이 있어서 돈 주고 들어가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방문해서 인증샷 찍고 오시는 거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이천 테르메덴 근처 가볼만한 곳 베스트4를 말씀드렸고요. 직방탈 꿀팁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같이 외쳐볼까요? 직방탈. 직방탈.